02800-7070 누구 전화번호인지 아십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할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전화번호의 명의가 밝혀졌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라고 합니다. 최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알려진 그 회의가 끝난 직후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받았다던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 임성근 구명로비설 중간 배후로 지목된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김건희와 이종호 커넥션 의혹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임성근 구명로비설에 연루된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이번에는 경찰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종호 씨가 치안감으로 승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서울경찰청 소속 조모 경무관이 본인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영등포 경찰서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격노하면서 감찰 후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결과는 불문에 붙인다는 거였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징계를 요청했는데 아무런 징계도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경찰 인사에 이종호 씨든 누구든 개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인사혁신처가 불문 판단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력을 행사한 진짜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부토건 전 회장의 구속과 관련해서도 이종호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고구마 줄기라도 되는 것인지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의 커넥션 의혹이 계속 줄줄이 엮여져서 나옵니다. 내일은 최수근 해병의 순직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열 터인데 민주당은 이 청문회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밝히고 반드시 특검을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